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실행위원회를 열어 절대 믿음과 절대 긍정의 순복음 신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아성은 교단 차원의 성령 충만 방언받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기아성 교단의 정체성은 성령 충만과 방언을 말하는 것에 있다며 전성도 성령 충만 방언받기 운동이야말로 교단이 사는 길이며 세계교회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제49차 정기총회에서 현재 행정보류 상태인 한기총을 탈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은섭 총회장은 비록 루터교회가 한국교회 안에서 숫자적으로는 아주 적은 교단에 불과하지만 깨끗한 교단으로 이미지를 갖고 선한 역할을 감당해왔다며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매듭짓고 한국교회 안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오는 5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수공원에서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5km와 10km, 34km 3개 코스를 선택해 밤길 걷기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34km 코스는 하루에 34명씩 자살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 걷기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살 예방 캠페인으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2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